안녕하세요. 바츠타를 사랑하는 바츠타미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보여드렸던 코르케 주디스 패턴 분석 2탄이고요.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제야 올리게 됩니다. 본 영상은 원본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확인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오세요. 첫 번째 패턴 보시면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, 두 번째 체크 포인트, 자,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. 자세히 살펴볼게요. 자, 실제 보시면은 자, 천천히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은 남자가 슬라이딩을 하죠. 자,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남자가 오른쪽 허벅지로 몸 전체를 민다는 사선으로 미는 거죠, 지금. 그래서 업리딩을 하고 자,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. 헤드롤링이 역방향이에요. 일반적인 롤링 같은 경우는 보세요. 똑같은 걸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롤링이 되는데 이번에는 역방향이에요. 올리시고 업리딩 한 다음에 여자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죠. 엄청난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남자 상체로 살짝 더 젖혀주면서 여자의 명치선 위를 살짝 안쪽으로 끌고 와서 역방향으로 돌려줘요.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. 자, 느리게 보시면은 다시 업 시키고 앞쪽으로 돌려줍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바차타 여러분 보세요. 지금 여자의 그 주디스의 지금 목이 완전 머리 목이 풀어진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롤링할 때 완전 젖혀지게 되는 거죠. 조금이라도 힘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중력으로 이 롤링이 일어난다는 거, 헤드롤이 일어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럼 계속 가볼까요? 자, 이거 한번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. 너무 잘하죠? 뮤지컬리티 보세요. 훌륭합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이 인트로에 카운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거는 베이스음을 한번 들어보세요. 베이스음을 따라서 코르케가 리딩을 하고 있어요. 인트로 타임 이런 타임에 박자 카운트 세는 것보다는 악기를 따라가시는 게 더 멋있을 겁니다. 자, 앞에 설명드렸죠, 이 부분. 그렇죠. 업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업리딩을 해주죠. 이때 여자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요. 왼손으로 여자의 어깨선을 잡아주고 지금 이 골반, 이 골반에 아이솔레이션을 줘가지고 헤드롤링. 예, 자세히 한번 볼게요. 정상 속도 보내시면은 지금 롤링하고 지금 주디스의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. 왜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되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다시 다음을 한번 볼까요? 자, 내리고 올린 다음에 자, 코르케의 손 위치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잡아주고 여자는 거기서 멈춰줍니다. 보내주고 자, 이번에는 팔꿈치가 아닌 몸통이 아닌 팔꿈치를 잡았어요. 그래서 공간이 더 커지죠. 다시 한번 볼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이번엔 코르케 주디스 분석을 했는데요. 다음에는 코르케 주디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바차타를 위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